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우리 전국의 수험생 풍만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는 정신을 단디 차려야만 합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을 위한 실전 레이스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이제 곧 3월 학평을 치르게 되면서 본격적인 실전 레이스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긴장도 굉장히 많이 될 것이고, 그리고 첫 스타트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을 텐데, 자, 수능 대비를 위한 첫 모의고사인 이 3월 학평. 이 3월 학평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장풍이가 아주 알차게 ASMR 영상까지 그냥 쫙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3월 학평이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 들어오는 질문이 바로 뭐냐 했더니, 3월 학평 진짜로 중요한가요? 라는 거가 바로 첫 질문입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아우 진짜 안 중요하면 좋겠다, 아이 3월 학평 별 의미 없어 라는 기대감으로 보고 있을 텐데, 우리 흑마이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자, 3월 학평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3월 학평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수능 성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부터 장풍이가 딱 결론부터 얘기하면, 3월의 학평 등급은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시험에 임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이 시험의 중요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월 학평. 뭐 수능은 그냥 엄청 남았는데 그냥 뭐 그냥 막 대충 보게 된다면 아무 의미도 그리고 쓸모도 없는, 정말 시간 낭비만 하는 시험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3월 학평 실전과 같은 자세로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얻을 건 얻고 버릴 건 버린다면 정말 우리 풍만이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풍만이들, 이 3월 학평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험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 첫 번째, 실전처럼 3월 학평을 치러낸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학습, 내가 겨울방학 때 정리한 것, 이 지구과학원의 내용들이 얼마나 완벽하게 내 것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시험을 대충 봐서는 당연히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본다라는 이 실전의 마음가짐으로, 좀 더 진지하고 절박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3월 학평에 임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쓸데없는 슬픔, 쓸데없는 기쁨을 버리고 철저한 분석만 남겨본다라는 것이죠. 자, 시험을 본 후에 이제 시험 점수에 막 실망을 하는 풍마이도 있을 것이고, 막 오우 나 1등급이야 기뻐하는 풍마이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감정들은 사실 과감히 버려버려야 됩니다. 내가 지난 1년간 공부한 내용 중에서 자 어떠한 부분의 학습이 특히나 부족했는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것인지, 또는 자료 해석이 부족한지, 또는 수능 문제의 접근 능력이 부족한지, 이러한 부족한 것을,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지구과학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부분을 좀 더 채워나가야 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과감히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수능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험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수험 생활을 해나가서 수능 당일 우리는 완벽하게 시험을 치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지요. 이 점을 꼭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3월 학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풍이가 좀 현실적인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이 3월 학평에 꼭 나오는, 즉
모의고사에 매년 출제가 되고 매번 출제가 되는 딱 두 문제를 선정해서 장풍이가 빠르고 정확하게 확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꼭 나오는 거니까 우리 흑마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 라니냐는 얘들아 무조건 나옵니다. 엘니뇨 라니냐. 근데 얘들아 엘니뇨 라니냐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의 패턴이 무엇이냐면 엘니뇨와 라니냐, 어떠한 자료가 엘니뇨고 어떠한 자료가 라니냐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엘니뇨와 라니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본 개념은 장풍이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무역풍이 약화될 때 엘니뇨, 라니냐는 무역풍이 강화될 때 라니냐. 그러면 평상시에는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는 여기서 무역풍이 부니까 얘들아 공기가 하강하는 거야. 공기가 상승한단 말이야. 되니? 평상시야. 그런데 무역풍이 더 강해지니까 여기서는 더 큰 상승기류가 만들어지고 더 큰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강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고기압 만들어지고 여긴 더 큰 저기압 만들어지는 거야. 어머나, 이 동태평양, 자 웨스트지만 동태평양이지요. 자 이스트지만 서태평양입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고. 그렇다면 여기서 더 큰 고기압 만들어지고 더 큰 저기압 만들어진다는 것은 바로 여기가 뭐야? 라니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아 하강기류, 원래 여기 있는 서태평양에서는요 상승기류가 강해야 되는데 하강기류가 강하네요. 어머나, 평상시와 반대네. 엘니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니뇨와 라니냐라는 문제는요 항상 여기 있는 주어진 자료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라니냐가 어디이고 엘니뇨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라니냐니까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무역풍의 세기는 라니냐, 엘니뇨, 가가 나보다 강하겠지요. 깔끔하게 풀리지?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역의 용승은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라니냐, 용승, 빡! 여기 용승이 약해지고. 그래서 수온이 상승하는 것이 바로 엘니뇨고. 가가 나보다 강할 것이며. 그럼 여기 더 큰 고기압, 더 큰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당연히 해면 기압의 크기는 B 지점에, 즉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뺐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뺀 해면기압의 값은 가가 나보다 크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다 했었잖아. 라니냐가 훨씬 더 기압이 크다라는 것. 되지요? 기압차가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에 대한 문제도 꼭 우리 품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것이 엘니뇨고 어떤 것이 라니냐인지를 분석해낸다면 이 문제는 벌써 반 이상 맞은 거야. 되니? 그리고 또한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3월 학평, 작년 3월 학평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이 또 한 번 정리해줘야 될 것은 3단원 우주단원에서 얘들아 이 HR도는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면 되겠지요. 자, HR도는 기본이 무엇이냐? 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면요. HR도는 X축과 Y축을 잘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그지? X축과 Y축입니다. 우선 얘들아 X축은 무엇이냐면 온도예요. 표면 온도.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았어요. 분광형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색지수가 작을수록 온도가 높다라는 것. 색지수라고 하는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분광형이 나올 수도 있고 표면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X축은 온도를 확인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Y축은 무엇입니까? 광도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절대 등급이 더 작다는 것은 광도가 더 크다라는 것.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위로 갈수록 광도가 더 크다라는 것. 절대 등급이 더 낮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HR도를 해석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빠 품 개그맨 이것도 얘들아 제발 좀 기억해줘. 알겠니?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가 필요해? 그럼 장풍에 오빠 품 개그맨 이 암기를 이용해서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 품아들이 HR도에서 꼭 알아줘야 될 것은요 바로 별의 분류야. 여기가 뭐야 이거 뭐하십니까? 주계열성, 이거 백색애성. 되니? 이거 얘들아 거성이지요. 그래서 여기는 거성의 지역, 여기는 주계열성의 지역, 여기는 얘들아 백색외성의 지역. 그렇다면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훨씬 더 크지요. 왜요? 이 거성이라고 하는 것은 등치가 커서 부피가 크니까 온도가 낮아서 붉게 보이는 거야. 되니? 그리고 다는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아닙니다. 얘는 백색외성이니까 초신성 폭발은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의 진화 과정이므로 얘는 태양보다 질량이 더 작은 거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나므로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별의 수명은 얘들아 봐봐. 가와 라 중에서 누가 더 얘가 강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질량이 큰 거지. 가해가 라보다 질량이 더 커요. 그러므로 수명은 더 짧아요. 가가 라보다 더 짧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간단히 두 문제만 살펴봤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료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가 자료 해석의 가장 기본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기본 개념. 아,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다. 아, 이쪽으로 갈수록 광도가 크다. 이러한 HR도를 분석하는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꼭 좀 자료를 해석하는 요령을 파악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3월 학평에 대한 얘기 우선 두 문제만 풀어봤지만 얘들아 풀어야 될 것이 얘들아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아, 한 50문제 풀어주고 싶어. 시간이 없어. 자, 이렇게 장풍이와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제 3월 학평을 시작하면 됩니다. 자, 물론 뭐 이렇게 두 문제만 풀어서는 완벽한 준비가 사실 어렵지. 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의 이 완벽한 3월 학평 대비를 우리가 한번 준비해보자. 스스로 준비해보자 하여 장풍이가 무료로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장풍이가 아까 전에 실전처럼 해보자라고 했잖아. 실전처럼. 그러면 실전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시간 체크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로 내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냥 문제만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장풍이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 with me. 아니 그래, 스터디 with me는 해봤잖아 내가. 스터디 위드미는 장풍이가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이 한번 테스트를 보자라고 해서 테스트 with me. 자, 지금 보는 캐스트 뒷부분에 시험장과 똑같은 그런 분위기의 ASMR을 준비해봤습니다. 시험지를 다운받고 실천처럼 출력을 하고 OMR 카드도 한번 적어보면서, 자, 다 세팅이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후반부에 캐스트 영상을 켜놓고 시험 시간에 딱 맞게 ASMR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시간에 맞춰서 우리 한번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어보도록 합시다. 실전처럼. 이어폰 딱 끼고 집중해서 얘들아 모의고사 푼 후에 해설 강의도 꼭 챙겨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3월 학평을 본 다음에 문제풀이 및 분석도 장풍이나 꼭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문제 준비해 주세요. OMR 카드 준비해 주세요. 지금 바로 테스트 with me 시작합니다. 자, 집중. 자, 시험지를 뒤로 넘깁니다. 너희들은 시험지를 펴야 되겠지. 자, 머리 위에 손. 지금 보지 마. 자, 해답지 체크하지 말고. 자, 머리 위에 손. 자, 시험지랑 답안지를 준비했으면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을 잘해주시고 자, 지금부터 문제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합시다.
아파트.
자, CM이 끝났습니다. 자, 두 손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가져옵니다. 자, 그만 스탑 그만 자, 머리 위로 손 야! 자, 시험분들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3월 학평 모의고사도 대박 나도록 합시다. 우리 꿈아이들 힘냅시다. 화이팅!